저 장소만 있잖아요. 벗어나질 않아요. 오는 차 가는 차마다 다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두리번두리번 아니. 오 저기. 아이고. 금양차가 오면은 차에 막 달려들어요. 타고 가려고. 다른 차들은 우리 차를 접근 안 해요. 야. 아가 이리 와 나. 봐. 빨리 와 이리 와. 아가 나. 저렇게 안 와. 사람 무서워해가지고. 누구 주인만 기다리고 있어. 참 안 저렇게. 이 지역계는 아니고 누가 차 타고 와서 버렸는가 봐요. 저런 자잘한 길을 버리고 그러더만. 네, 수나오징어 그리고 그 치아와 같은 거 직접 버리고 간 것도 봤어요. 그리고 도시에는 방치해서 갖다 길른 떠돌이게 있지만 여기가 어디가 있어 그런 시설이. 벌집 덩어리야 이게. 누가 관광객이 버리고 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키우려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 호사스럽게 키우다가 그게 힘들고 하면은 또 버리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 이 동물들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디? 잡았어. 괜찮아. 아, 만나버렸네. 개들 같은 경우는 귀소 본능이 있다 보니까 보통 집 근처나 그 동네에 유기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. 얘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곳에 버리고 간다는 건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죠. 얘 완전 감동했어 지금. 좋은 데로 좀 가면 좋겠다. 아이고 참. 나쁜 주인 만나지 말고. 고생했다 그동안. 가서. 네. 보지 마십시오. 나이는 아직 어려요.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으면 2살이고요. 안타까운 게 발바닥을 보면 얘가 뜨거운 어떤 바닷가 그 방파제, 콘크리트, 아스팔트 길을 갖다 많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. 하얗게 또 속기 같은 것도 좀 있네요. 어이구, 진대 크다 진짜. 어이구, 진대. 진짜 순해. 네, 순한데요, 되게. 아마 예전 주인이 미용을 자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이거는 고무줄로 이렇게 핀을 이렇게 묶었을 때 피부가 같이 올려 딸려가면 이렇게 탈모가 올 수 있어요. 바로 녹화하고 들어가요. 이름 뿌꾸라고 지었어요. 그 강아지는 되게 활발하잖아요. 장난꾸러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.